자, 오늘 시장에서 해운주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관련해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포트폴리오 안에서 크게 이익 실현했던 대한해운이라는 종목도 있고 최근에 맞아요. 해운주가 매우 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해운주에는 해운 운임 상승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쵸. 뭐 건화물성 운임지수 BDI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벌크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면서 지난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중소형 산업을 수송하는 곡물, 목재, 광물형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2021년 물동량이 2019년을 상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철강 제품 가격 상승하면서 철강 관련주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대형선 또한 춘절 이후에 개선세가 좀 보여주고 있어서 연료비 상승분에 대해서 운임 정가에 대한 운임 추가 상승도 우리가 가능한 국면이라서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에 대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 글로벌 교역량 증대 하면서 운임지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주로서 HMM, 뭐 대한해운, 펜오션 다 지금 상승 흐름 굉장히 강합니다. 자, 섹터 좀 살펴주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대한해운이 매우 강한 모습, 8% 정도 급등을 해주고 있고 HM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그 급등한 수준이에요. 작년 네. 바닥 대비했을 때는 엄청난 상승,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현대상선에서 이름이 바뀐 거죠. 네. 예전에 뭐 경협주로 엮여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또 뭐 해운주가 있다면은 우리가 펜오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펜오션은 어저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좀 수급은 좋았으나 약간 힘에 부치는 모습, 오늘 거래량이 적고 또 마지막 해운주가 KSS 해운이 있습니다. 네. 자, KSS 해운도 해운주인데 아직 바닥을 탈피하지 못했고 이 종목은 꾸준하게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이죠. 탄력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워낙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해운주를 지금도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KSS 해운이 조금 지금 빠지고 있지만 아직은 뭐 가능성이 다 열어두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가장 좀 더 지켜보면 좋을까요? 오늘 움직임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어제 대비했을 때 살려주는 모습은 대한해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지수가 워낙에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힘이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은 서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해운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네. 철강성, 뭐 천연가스, 원유, 원재료 선박 운송하는 회사고 해상화물, 그래서 뭐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 거래처로는 포스코, 한국전력, GS 동해전력, GS 칼텍스, SOIL, 뭐 현대 글로비스 등 한 선박 총 28척을 투입해서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벌크선 위주의 전용선 매출이 특히 높고요. 경쟁사 대비 BDI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BDI 상승한다고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용성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그동안 변동성 큰 부정기선 매출 줄이고 전용선 사업을 확장한 결과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에 이어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수요가 크게 높아지면서 해운업이 올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한해운 선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매매 전략 들어봐야죠. 네.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맥점 자리에서 오늘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 어제 하락분을 되돌리는 양봉 거래량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번 더 전고점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4,15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최근에 수급적으로는 완전히 돌아선 모습이에요. 최근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오늘도 매수가 네.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3,700원 정도에서 뭐 800원 정도 사이, 3,780 사이, 요 사이에서 한번 편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탈 가격을 정확하게 3,550원으로 잡고 3,500원에서 550원 정도 잡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고점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대비해서 매우 강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한해운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짚어주셨고요. 지금 유튜브 상에 우리 또 팬분 뽀구리님께서 정말 우리 불사조 이정구 대표님 좋아하시나 봐요. 원래 좋아하면 표현을 담게 되잖아요. 시장 어수선하다는 표현을 함께 써주셨네요. 자, 오늘 코스 파트너스 이정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